포도가 레드와인이 되는 과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먼저 잘 익은 포도를 따서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해줍니다. 요즘에는 포도알의 크기, 숙성, 당도에 따라 구분하는 고가의 기계도 있답니다. 포도알은 큰 저장통으로 옮겨지고 포도의 당분과 효모가 만나 알코올로 변하는 알코올 발효를 하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위로 떠오르는 포도 껍질을 포도즙과 접촉하게 하는 피자주, 크몽타주 작업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포도의 색과 탄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알코올 발효가 끝난 와인은 산도가 굉장히 센데요. 두 번째 발효 과정인 젖산 발효를 통해 와인의 산도를 낮추고 와인을 좀 더 부드럽게 합니다. 이렇게 발효가 끝난 와인은 우크통, 스테인리스통, 암브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성을 거치며 병이 푹 출고된답니다. 일본 와인.